그 이제 오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장근세 예. 씨 그동안 장근세 씨 소리를 한동안 못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두 분에서 끝나가지고 예. 시간이 짧은 세차. 예. 오늘은 고로 아마 안 될 예. 겁니다. 텅 빈 것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여러분 아래 보세요. 고요한 것을 지키기를 도탑게 하면 만물이 나란히 함께 일어나니 나는 여기에서 도리어 그 근원으로 되돌아감을 살핀다. 만밀은 활짝 피어나지만 결국에는 각각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돌아감을 늘 하는 것이라 하고 늘 하는 것을 알미 밝다고 하니 늘 하는 것을 모른다면 제대로 흉한 짓을 제멋대로 흉한 짓을 하게 된다. 늘 하는 것을 알면 만물을 포용하게 되니 포용은 곧 공평이며 공평은 곧 왕이고 왕은 곧 하늘이며 하늘은 곧 도이고 도는 곧 오래가니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같이 읽죠. 치 허극하고 치 허극하고 수 정독하면 수 정독하면 만물이 병작하니 만물이 병작하니 오이 관 기복이라 오이 관 기복이라 부물 운운이나 부물 운운이나 각 복기 기근이라 각 복기 기근이라 귀근할 정이라 하고 귀근할 정이라 하고 정활 복명이라 하며 정활 복명이라 하며 복명할 상이라 하고 복명할 상이라 하고 지상할 명이라 하니 지상할 명이라 하니 부지상이면 부지상이면 만작흉이라 만작흉이라 지상용이니 지상용이니 용내 공이요 용내 공이요 공내 왕이요 공내 왕이요 왕내 천이요 왕내 천이요 천내 도요 천내 도요 도내 군이 도내 군이 몰신 불태로다 몰신 불태로다 치허극하고 수정독하면 내가 이 16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거 두 가지가 여기 언급 그 이렇게 연루돼 있어요. 제가 고대 도서관 이렇게 그 대학원 도서관 건물이 아주 예전 석조 건물이었는데요. 그 유럽식. 근데 이 거기 그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이제 2층에 그 대학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이제 휴게실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휴게실 거쳐서 이제 도서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휴게실인 거죠. 그 위에 편액이 이 치허극 수정독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 해 본 거예요. 쉴 때마다 글씨도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그 예. 아주 큰 붓으로 써는 거라. 그래서 늘 이걸 봤어요. 이게 그 16장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노자 16장에. 그래서 이 텅 빈 것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그것도 도탑게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떻게 비울 것인가 잘 그것을 노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또 노자가 가르쳐 주는 것은 고요함을 잘 지켜라.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노자님이 말하는 두 개의 요체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텅 비우는 거 그리고 고요함을 갖는 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아, 이 그 장근세 씨가 책은담 보면서 아, 참 좋다. 글이 막 감탄을 참 해서 저도 감탄하는 분의 감탄을 들으면서 보면서 저도 또 그게 또 감탄스러운데 그때 그 이 저기 이 누굽니까 저 그 금산 친구 장필섭 씨가 그런 말 했죠. 하, 좋은 그런 말이죠. 이게 연애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요 대목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좋은 글은 이제 연애 감정에서 어떤 연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신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실 고요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수업 이제 진행 때문에 그 이제 이게 고요함 그 정말 고요하고 만들 때요 제대로 된 글이 나와요. 제 경험에는. 근데 제가 고요하지 않을 때에는 글이 이렇게 좀 떠요. 그 정말 고요해야 딱 대지에 굳건하게 뿌리를 박은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물이 병작해요. 만물이 나란히 일어나. 병은 나란히. 그러니까 뭐 어떤 녀석이 더 뭐하고 어떤 녀석이 덜하고 이런 거 없이 만물이 다 같이 다 일어나게 되니 나는 여기에서 오이 관기복이야. 그것이 결국은 그 기복, 그 복이라는 것은 근원복자거든요. 우리가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 아닙니까? 그 근원이에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노자님이 허의 상태, 허의 그 경지, 그리고 고요함의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 노자님의 그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허와 정, 허정의 상태에서 바라보니 만물이 그렇게 융성하고 막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당신은 본다는 거예요. 부물 우문이나 저 온갖 존재들 물 우는 우는 막 피어나고 왕성한 모양이에요. 왕성한 그러지만 결국에는 각 복기 기근이요. 각각 그 왔던 뿌리로 복기 돌아가요. 되돌아가요. 그래서 기근,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 고요함이라 하고, 정할 복명이라 하고, 그 고요함, 뿌리로 돌아간 상태가 고요함이요. 거꾸로 말하면 고요함이 뿌리로 돌아간 상태. 이 정활복명이라고 즉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천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이 너한테 부여한 거 그게 명 아닙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 그 하늘이 당신에게 부여한 거 그게 명이에요. 그 천명을 회복한다고 하니 천명을 회복하는 것을 그거야말로 상, 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명 그대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상태를 갖는 것 그것이 사실은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명에서 어긋났을 때 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그 나의 노력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그 나에게 그림 그리는 재주 그렸어. 조필 씨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 그림 그리는 재주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다른 데에 그 뭐 약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로 막 쏠린다. 잘하신 노래. 아니 글쎄. 그러면 이것은 그 늘 하지 못하게 돼.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늘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천명이 너한테 부여한 거.
그 상태와 어울리는 거예요. 천명이 너한테 부여한 그것을 해야만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하는 것을 아는 것, 즉 천명이 부여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진짜 밝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밝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밝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만한 거 참 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제가 제 천명을 제대로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나가면 그 받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지상이면, 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럼 망작충이에요. 망령되이 흉한 일을 짓게 돼. 흉한 일을 버리게 돼. 그게 늘 사람들의 일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딱 잘 그렇게 자기의 본성에 맞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 자기에게 하늘이 부여한 그런 그 자기의 운명의 길이 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 망작충이 돼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운동을 한다. 내가 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너는 사업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이게 아니에요. 사업 스타일이 아닌데, 사업에 말하자면 그런 팔자가 아닌데 사업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도시에서 억지로 살아나기 위해서, 진짜 억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치킨집 내고 그 생맥주집 내고 다 망해버려. 그 막 그 너도 나도 막 커피점 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망작흉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뭐 이 그 흉한다고 해가지고 흉하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자기의 것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열어야 됐거든요. 저는 도대체 그 길가에다가 커피숍을 낸다고 하는 게 그 시골에 그게 될까 그랬는데 잘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면 자기의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바뀌고 막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은 여러 해를 그렇게 꾸준하게 해놔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한 거고. 그래서 커피숍을 차리냐 안 차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거. 그걸 그 사람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뭐 키나 아틀리에인가 뭐 해가지고 뭐 전시도 한다는데 뭘 전시하는지 몰라. 조그만한 공간이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한테 맞게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스승이라는 게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훌륭하다. 자세가. 삶의 자세가. 지상융이야. 이렇게 늘함을 알지 못할 때는 흉해지지만 늘함을 알 때에 모든 것을 담게 돼. 용. 용. 여기 담을 용자. 우리가 포용할 용자. 이 그랬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자기 본성껏 못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도 우리 지금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이라든가 아우들하고 관계에서 그 남들이 보면 참 바보라고 말할 손에 날 일, 그런 일들을 어머님이 요구하는 거, 아우들이 요구하는 거, 저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주려고 했을 때 되게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듣고, 그러니까 놈들이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내 것도 지목도 못 챙기고, 말하자면 그런 거지만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내 목을 챙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분수에만.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고 지금도 어머님 만나도 너무 좋고 그래요. 근데 그거로 막 속 썩을 때는요. 어머님 만나면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용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예 바위 그렇게. 그러니까 용하니 내 공이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평해져. 그리고 그렇게 공평해지니까 그게 왕이야.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근세 씨의 이렇게 이렇게 이것던 그런 생각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개 이제 근데 근세 씨 생각이 진짜 보통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게 일반적 생각인데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노자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을 사람들 흔히 은둔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노자님의 이 그 가르침은 철저히 치자야기. 계속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왕이 등장한다는 건요. 맹자님이 왕도 정치를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노자님도 말하자면 무의 정치를 하자. 무의 정치를 하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본성대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나가게끔 그렇게 다스리는 거. 그게 정치라는 거죠. 자, 왕은 곧 천이야. 그것은 곧 하늘이고 하늘은 곧 도고. 그렇게 도의 상태가 되니까 이것은 오래 갈 수밖에 그래서 몸신 불태로다. 몸이 뭐 죽는 거잖아요. 몸이 죽더라도 몸이 다할 때까지 이건 그런 거예요. 몸신.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불태 전혀 위태롭지가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진복 씨도 그렇고 근세 씨도 그렇고 종필 씨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숨이 다 끊어지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크게 몸에 예, 지금보다 더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거. 그 더 괴로움 없고 뭐 늘상 이런저런 괴로움이 늘 있긴 마련이지만 또 특히 어떤 거요? 내가 만든 괴로움은 없어야 돼. 내가 만든 괴로움은 내가 그 만들어서 괴로움을 사람들은 사거든요. 내가 만든 괴로움은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게 그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이 진복 씨 같은 경우는 가끔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나무 같은 걸 좀 들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 칠 수 있게. 자, 절로 그러함의 순환도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 공평 왕도 하늘 도 삼 뿌리 고요함 천명 포용. 지금 그 공내 왕, 왕내 천, 천내도, 도내 구, 그걸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그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공의 상태에서 도의 상태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도는 공으로 또 돌아오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1장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에서 늘 함의 의미를 소화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에 와서 희미하나마 눈에 밟힐 듯이 보인다. 늘 함은 뿌리로 돌아감이고 부여함이며 천명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충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한다? 나는 늘 그림을 그린다. 이제 종필 씨 입장에서. 또 저 추만호 입장에서는 늘 공부를 한다. 근데 이 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본성과 어긋나잖아요. 또 종필 씨 본성과 어긋나잖아요. 그럼 종필 씨는 그림을 그리면 괴로워져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하는 게 제 본성하고 어긋나면요. 저는 막 괴로워서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늘 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늘 할 수 있지? 도사니까 늘 하는가? 아닌 거죠.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늘 그 모습을 보인다. 그게 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 자기의 그 천명과 어긋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꼭 다른 일이 생기고 예 다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 도사의 본분하고 맞으니까 이렇게 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막 정부에서 관료로 쓴다, 뭐 대학에서 총장으로 쓴다, 뭐 한다 막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전 난리 났죠. 여러 사람 버려놨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이게. 자, 계속 해보시죠. 이것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표현한 것일 뿐더러 설령 이처럼 표현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거다라고 일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늘 함을 안다는 것을 박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삼엄한 말씀인가. 거꾸로 말해 박다는 것은 물론 이조차 일방적이고 편협한 외눈박이 해석이긴 하지만 늘 함이 무어라 딱 꼬집어서 규정할 수 없음을 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밝은 이의 눈으로 일장 처음을 풀어본다.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도는 이미 도에서 벗어난 도가 아닌 도의 이름만을 뒤집어 쓴 이상한 존재이다. 만물 낱낱이 다 도가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므로 도란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16장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1장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16장의 구조를 보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아까 제가 두 개의 인연이라고 했죠. 하나는 이제 그 고대 대학원 시절에 그 대학원 도서관에 써있는 치허극 수종들이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상활명. 그게 또 저랑 또 개인적 인연이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이제 배운 그 남매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여인 제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래요. 그래서 나보고 지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고전이나 이런 데서 좋은 글귀를 이름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지상이라는 이름을 딱 썼어요. 그래서 아 그 이런 이름을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잘 골랐더라고요. 지상이라고. 그리고 또 그 아우를 또 낳았을 때 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잘 연역해서 해봐 했더니 그 아우 이름 또 지하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야 참 잘 줬다. 그랬어요. 지하요? 네, 지하. 지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 모르죠. 근데 하여튼, 지상은 알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그리고 이제 그 아우 이름은 이제 상에 맞춰서 하라고 이제 적겠지만은 이 그래서 그 제 개인적 인연으로는 그래요. 자, 그다음 읽어보시죠. 이를 아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배우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오늘은 너에게 추가란 어마술을 가르쳐 주겠다. 윤수는 달려 돌아와 북향 재배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도우다. 예, 거기서 이거 오늘이 아니고 어제라고 고쳐주세요. 예, 어제라고 아, 맞습니다. 예. 오늘이라고 하면 예. 정말 괜히 헷갈려요. 어려우지도 않은 게. 예. 아, 저에게 하느님이 도우사 오늘 저녁인가요? 예. 어제 저녁. 그 위에 거가 아니라 예. 어제 저녁이라고 하고요. 어제 저녁 꿈속에서 추가의 술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자는 텅 빈 것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한 것을 지키기를 도탑게 하면 만물이 나란히 함께 일어나니 나는 그 근원으로 되돌아감을 살핀다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윤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골똘했던 거죠. 말타기를 배우는데 골똘했는데 그것이 어떤 일정 경지에 도달하게 되니까 꿈속에서 말하자면 배우는 장면을 딱 꿈꿔요. 제가 그전에 그 논문 쓰다가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이렇게 보면요 꿈속에서 막 막혔던 부분이 막 풀려요. 그럼 막 깨어나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골똘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착의 도를 넘어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다음은 가까이 하고 기리며 그 다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업신여긴다. 이를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믿지 않았소다. 아득하구나 귀한 말씀이여. 공을 이루고 일을 다하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절로 그러하다. 일컬으니 태상은 부지 유지하고 기차는 친히 예제하며 기차는 외제하고 기차는 모제하다. 신 부족원과 유 불신원이라. 유해라 기귀언이여 공성 사수라도 백성은 개의 아자연이라 하니. 예, 하소서. 유방은 과거 사상 땅의 정장으로 있었는데 여산의 요역에 차출되어 갔다. 도중에 도망치는 이가 많았다. 유방은 이러다간 목적지에 채 가기도 전에 거의 다 도망치고 없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래서 부역군들을 모두 풀어보냈다. 그대들은 다 가시오. 나도 이제부터 도망칠 것이니까. 그런즉 그들 중에서 장사 10여 명이 따르기를 원했다. 어느 날 밤에 유방이 술에 취해 못 가운데의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큰 뱀이 길을 가로막는지라 이에 칼을 베어버렸다. 뒤에 사람들이 그 뱀이 있었다는 곳에 와 보니 한 노파가 곡을 하며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인데 뱀으로 변해 길에 있다가 적제의 아들에게 참살되었다고 하더니 호련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이를 유방에게 고하니 유방은 내심 천자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됨을 기뻐하였다. 이로 인해 따르는 자들이 날로 더해가고 모두들 유방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노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 그 다음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 사람은 업신여긴다. 이를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믿지 않았었다 라고 하였다. 유방은 후세 정치인들에게 선대의 제왕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꼭 손꼽힌다. 진나라 말기 우후죽순처럼 각지에서 봉기한 군웅들을 일갈 질타하고 초태왕 항우와 용쟁 후투하여 맹룡 과강의 기세로 일통천하한 와호장룡 일세영명의 제왕이다. 그런 그가 당대인들에게 두려운 존재로서 비쳤던 것을 보아 이에 못 미치는 대다수의 위정자들은
업신여겨 마땅한 위임조차 못된다는 말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장근세 씨도 많이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근세 씨보다도 더 뛰어난 대통령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 스스로 근세 씨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그 너무 자신을 낮춰보시는데요. 이 대통령들 진짜 꼴불견들 많아요. 정말 웃기는 빵 정말 많아요. 아니 하시죠. 요 임금의 시대에는 천하가 크게 화평하여 백성들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80~90쯤 되는 늙은이가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고 노래를 부르더란다. 제가 할까요? 한포 고복 격양 이가. 한포 고복 예. 한포 격양. 그 예. 한포 고복 예. 격양 이가.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쉰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서 밥 먹으니 제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일출 이작 일입 이식 착정 이음 경전 이식 재력 우와 하유제. 오, 잘 읽으시네요. 저기 띄어 읽을 것 같아요. 안 되네, 저. 아니, 띄엄띄엄이라도 그렇게 읽으시니 대단하신 거죠. 어, 잘 읽으셨어요. 그러므로 노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가 있는 줄을 모른다. 아득하구나. 귀한 말씀이. 공을 이루고 일을 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절로 그러하다고 일컬으니 라고 하였으니 요임금처럼 되기를 힘쓰면 요임금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힘쓸지어다. 그대가 요임금이다. 그대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복 씨 그 우리가 점심 때 갔다 왔지만 그렇게 그 뜰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예, 그렇게 연꽃을 키우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그 이 우리 진복 씨 같은 분이 대통령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게 봐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 거의 사기치듯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 막 내세우고 공약으로 그런 그 이상한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 뽑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근세 씨가 나셨어. 야 이렇게 인재가 없어 동산에 내가 나갈게. 저기 대통령 되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한테 기대를 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 이제 지금 여기 이 보면은 한포 고복 격양이가 이게 그 이 한포 배불리 먹고 고복하면 고는 붓고자지 않습니까? 이때는 두드릴 거예요. 배를 두드리는 거. 배가 이렇게 해서 배불러 하고 배를 턱 붙이는 거죠. 그게 한포 고복이에요. 그러면서도 격양이 가요. 신이 나면 작대기 같은 걸로 땅을 딱딱 두드리면서 아이고 야 호박이 참 좋네. 아이고 연이 참 그 예쁘네.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격양가라고 하거든요. 격양가. 예, 여기 격양가. 격양가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요거 나온 거예요. 일출이자 해가 뜨니 일어나고 일입이식 해가 지니 이제 난 쉬어야 되겠네. 착정이음 우물을 파서 나 물 마시고 경전이식이여 내 밭가리에서 나 밥 먹어. 그러니 재력이 황제의 힘이 우아해 나에게 있어서 하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이게. 이게 격양가예요.
다른 게 격양가가 와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에 이게 내년쯤 가면 이게 북글씨로 쓰여있지 않을까? 우리 진복시집에 이 격양가 진짜 아름답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잉여를 생각하고 뭐 교육을 생각 그런 걸 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아주 공적인 공공재들 교육, 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것들은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복지 그런 복지가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그 뭐 꼭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된다고 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위장자가 이런 사고를